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도시 탑 10! 어떤 도시들이 순위 안에 있는지 영상을 통해서 확인해보세요. 채널 고정! 10위 시우다드 볼리바르 10만 명당 살인 69명 2018년 살인 건수 264회 인구수 38만 2,095명 볼리바르는 2017년 홍수가 났고 이로 인한 각종 피해가 살인율 급증으로 이어졌습니다. 9위 포르 탈레자 10만 명당 살인 69명 2018년 살인 건수 2,724회 인구수 393만 9,460명 상파울루로부터 1,400마일 떨어진 이 도시는 브라질에서 두 번째로 위험한 도시 8위 나타우 10만 명당 살인 75명 2018년 살인 건수 1,185회 인구수 158만 7,055명 브라질에서 3년 연속 가장 많은 살인이 일어난 도시 7위 시우다드 괴야나 10만 명당 살인 75명 2018년 살인 건수 645회 인구수 82만 3,722명 이 지역은 2년 연속 위험한 도시로 손꼽혔습니다. 경제 악화와 안전 위험에 따른 결과 6위 이라푸아토 10만 명당 살인 81명 2018년 살인 건수 473회 인구수 58만 808명 5위 시우다드 후아레즈 10만 명당 살인 86명 2018년 살인 건수 1251회 인구수 146만 2133명 미국 뉴멕시코주와 국경을 공유하는 이 도시는 2013년 멕시코 위험 도시 7위에서 2018년 5위를 기록 4위 시우다드 빅토리아 10만 명당 살인 86명 2018년 살인 건수 314회 인구수 36만 5,089명 미국 텍사스주와 마주하고 있는 이 도시는 2016년 살인율이 전년 대비 30%가량 뛰어오르며 미국의 멕시코 불안증의 일조 3위 카라카스 10만 명당 살인 100명 2018년 살인 건수 2,980회 인구수 298만 492명 베네수엘라의 수도인 카라카스는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수도 극심한 경제 위기와 사회적 혼란이 높은 살인율의 일조 2위 아카풀코 10만 명당 살인 111명 2018년 살인 건수 948회 인구수 85만 7,883명 멕시코 서안 항구 도시이자 유명한 관광지지만 동시에 매년 수많은 시민과 관광객이 죽어나가는 도시 1위 티후아나 10만 명당 살인 138명 2018년 살인 건수 2,640회 인구수 190만 9,424명 미국 샌디에고와 15마일 떨어진 이 도시는 매년 살인율이 증가 미국과 국경선이 맞닿아 있기 때문에 이를 넘으려는 사람들로 넘침 지금까지 세계에서 위험한 도시들을 알아봤는데 저는 좀 생소한 도시들이 많았어요. 혹시 이 도시들이나 이 근방에 이렇게 여행을 계획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좀 유의하셔야 될 것 같네요. 주의해서 나쁠 건 없죠. 네. 앞으로도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더 많은 영상을 계속 보고 싶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꼭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